돌려보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로아 TV입니다. 오늘은 그 30대 중반의 디자이너에 대한 손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은 자 오른쪽 손이고요. 오른쪽 손은 사회 활동에 관련된 그런 해석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머리의 축소판 중에 좌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손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금은 이제 수상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눠지는데요. 주로 본인이 이런 손금이라 하면 운명을 개척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금은 자, 생명선, 두뇌선, 그 다음에 감정선, 그 다음에 운명선, 그 다음에 재물선, 그 다음에 사업선. 자, 이렇게 큰 테두리를 좀 보고요. 그큰 테두리를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 잔금들, 굉장히 중요한 잔금들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지창 손금을 형태를 이루어주는 아주 귀한 손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명선은, 어우, 예, 좋습니다. 자, 선천적으로 아주 스태미나가 좋고요. 진하고 굵고 길게 뻗어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도 잔병치레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유복하게 잘 사실 것 같고요. 이제 생명선 마지막 단에 자 이렇게 여행선이 나온 게 있는데 이 나이대에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멀리 떠나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명선에서 이렇게 확장되는 손금이기 때문에 땅이나 문서를 잡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유복하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진하게 자 이쪽 나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나온 건 배우자 영양선이고요. 아니 그 부모에 대한 영양선이고요.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배우자 영양선이 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나온 것은 자 음덕이 있네요. 음덕이란 것은 본인이 덕을 많이 쌓은 그런 형국인데 덕이 굉장히 많아서 뭐 다른 뭐 죽음에서 안 좋은 선들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도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거를 막아주고 나이 들었을 때는 배우자가 그거를 깔끔하게 막아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덕들이 많아서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두뇌선을 딱 보면 한번 끊겼다가 다시 이어서 이렇게 쭉 오잖아요. 자, 이렇게 소지까지 왔다는 것은 자, 이거는 20 계열에 좀, 잘 맞는 손금입니다. 20 계열. 또20 계열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만들고 뭔가를 이렇게 판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탁월하다. 예, 그런 거를 좀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약간 S자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 S자 비슷하게 되는 것은 아마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좀 탁월하다. 그다음에 이중 두뇌선 잠깐 비쳤는데 이중 두뇌선이 있다는 것은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손금이 좋아 보이네요. 좀더 확대해서 제가 한번 봐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특이사항을 보면 본인도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고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생명선을 먹고 생명선이 쭉 올라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세 가닥이 좀 나왔는데, 이세 가닥이 나온 것은 뭐 특히 딱히 나쁜 것은 아니고요. 남들한테 좀잘 퍼다주는 스타일? 예. 그런 손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들한테 잘 퍼다주는 손금. 그래서 본인도 좀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생명선이 이렇게 좀 진하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약간 끊겼다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구간, 이 나이대가 10대, 20대, 30대, 40대 그 구간에서 40대 초반 정도에 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다소 생긴다. 예, 그 다음에 폐나 그런 쪽에 좀 건강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딱 그래도 뭐 딱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딱히 문제되는 건 없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굉장히 손금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배우자에 관련된 손금에서도 배우자 양산도 나오고, 자, 굉장히 연애도 좋고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운명선을 좀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운명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쭉 약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진하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40대에서 50대 10년 그 주기로 인해서 이쪽 부분에 운명선이 좀 약하게 보이는데, 이때에 아마도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이후로 50대 이후부터는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돌파를 하고 계속 일을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할 것인지, 그 고민을 끝나면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승승장구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일복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쭉쭉쭉 올라가면 재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생명선에서 나가는 이 자수성가형 스타일은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는 스타일입니다. 아마도 돈 관리를 잘한다 하면 굉장히 크게 돈이 모아질 스타일이고요. 자, 여기서도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다 재물선이 이렇게 올라가다 같이 함께 붙는 형국이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부터 돈이 끊이지 않고 계속 모여지는 그런 소금이에요. 그래서 투자나 아니면 돈 관리를 잘한다 하면 굉장히 크게 성공할 손금이라고 보고요. 또 여기서 생명선에서 자, 사업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 약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손금인데, 책임감도 강하고 사업을 한다 하면 사업을 하면서 돈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자, 한때는 여기서 뭔가 없지만 이 운명선도 쭉 해서 올라간 걸 보면 굉장히 삼지창 손금의 형국을 이루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지창 손금은 M자 손금보다 더 좋은 게, 운명과 돈과 사업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일이 술술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삼지창 손금은 좋은 손금이라고 저희가 말을 많이 하죠. 예. 자, 전체적으로 지금 예, 봤을 때큰 그림만 제가 이렇게 많이 봤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타고난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이나 그런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따라오는 금전적인 운도 좀 많이 따라오고요. 책임감도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좀 관리를 잘 하시면 나중에 큰 부를 얻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 부분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허리 밑으로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허리가 아프다든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계속 앉아서 일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로, 허리 밑으로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관리를 좀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본인이 쌓는 음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뭐 불필요한 생각들, 예, 잡생각들 많은데, 이런 것들도 워낙 생명력이 진하고 돋기 때문에 다 뚫고 넘어가요. 그래서 크게 문제 되지는 않고, 자, 여기서 생명사에서 이어서 나가는 것들도 좋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사업이나 다른 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잘 풀려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돌파구만 잘 이겨낸다면, 자, 여기가 없더라도 이그 재물선이 올라가는 구간이 이두 가닥이 있기 때문에 잘이 구간을 협력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만 또잘 넘어가면 일도 그다음도 50대 이후부터는 솔솔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장애선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구간에서 뭔가가 고민거리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예, 아주
그 다복한 손금으로 해당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두툼하니, 자, 여기에도 이렇게 두툼하니, 자, 납작하는 것보다 좀 두툼하는 것이 좋은데, 나름대로 손금의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 친구 같은 건강 염려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은 이제 허리 밑으로 여성 질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 폐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그 생활하다 보면 크게 무난하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좀새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좋고요. 나름대로, 예, 그 소지까지 오는 이 학구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그 물품에 대한 집착력도 있긴 하지만, 공부에 대한 학구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모든 게잘 슬기롭게 대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자세한 것은 또 만나서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그더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30대 중반의 디자이너에 대해서 손금을 봐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